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고자와 결합 저번 시간에 진도 다 나갔었는데 오늘 이거 풀어볼 문제 SDL 테스트 문제 나눠드렸습니다. 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 배웠던 내용들로 다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정답을 제가 같이 나눠드리지 않았거든요. 정답은 제가 게시판에 올리거나 인강 듣는 분은 다 같이 올릴 겁니다. 올리고 실강 듣는 분은 제가 게시판에 올리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과제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풀어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2장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힘차게, 재밌게,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챕터 제목이 있는 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작용기 성질 및 산전기 반응이고 여기서 성질은 물성을 얘기합니다.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물성,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물리적 성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 분자 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분자 간의 힘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유기 반응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반응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기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이 극성 반응인데 그 극성 반응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반응이 산전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산전기 반응에 대해서 2장에서 다루고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첫 번째 산전기 반응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세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3번 평형 어떤 산전기 반응이 주어져 있고 그 산전기 반응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왼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그 평형을 예측하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세기입니다. 여러 시험에서 산전기 세기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분자 간의 힘을 아셔야 되고 이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화학에서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어렵지 않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자, 분자 간의 힘은 말 그대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고 여기서 힘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 인력은 어떤 인력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입니다. 이런 정전기적인 인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분자 간의 힘의 종류가 이렇게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결합, 그리고 이온 쌍극자 힘, 이온결합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자 간의 힘은 분자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더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분자에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이온까지 포함해서 좀더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온을 포함을 시키면 분자 간의 힘이라는 용어에 이온을 포함시키면 이온 쌍극자 힘이 있고요. 이온 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자 간의 힘을 말 그대로 분자에만 적용시키면 분자 상호 인력은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결합 이세 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 상호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결합 이세 개만 설명해 드릴 겁니다. 2-1절에서 그래서 이온 쌍극자 힘 그리고 이온 결합도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온 결합은 사실 근데 1장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1장에서 화학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설명해 드릴 때 설명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온 쌍극자 힘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는 교재에는 없습니다. 염이 예를 들어서 NaCl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염이 극성인 용매, 대표적인 극성 용매가 물이죠. 이런 극성인 용매에 녹았을 때 작용하는 인력이 이온 쌍극자 힘입니다. 이런 염을 이제 용매, 극성인 물에 녹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물 분자가 이렇게 이온을 둘러싸는 겁니다. 여기서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산소는 플러스를 둘러싸고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수소는 이게 마이너스를 둘러싸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상호 인력이 이온 상극자 힘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면 플러스는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산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전기적인 인력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물 분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했을 때 물 분자가 이렇게 전기적인 인력으로 쭉 둘러싸겠죠. 자, 이때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이 한쪽은 완전한 이온이고 한쪽은 분자가 만드는 쌍극자 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이온 쌍극자 인력이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둘러싸는 것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수소가 이렇게 전기적인 인력으로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겠죠. 그 이 인력 역시 이온 쌍극자 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것처럼 이온 쌍극자 힘은 플러스 이온 또는 마이너스 이온과 다른 분자의 부분적인 플러스 또는 부분적인 말단 간의 이렇게 전기적인 인력입니다. 전기적인 인력이 이온 쌍극자 힘이고 이온 결합은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전기적인 인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온을 포함시키면 분자 간의 힘에 이온 쌍극자 힘과 이온 결합도 포함되지만 분자 간의 힘을 말 그대로 분자에만 적용시키면 분자 상호 인력은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 결합 이 세 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분자 간의 힘의 크기가 분산력이 가장 약한 분자 간의 힘이고 그다음에 쌍극자 힘, 그다음에 수소 결합 그리고 그다음에 이온 쌍극자 힘 그리고 이온 이온 결합은 여기는 넘사벽입니다. 이온 이온 결합이 완전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간의 전기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이 전기적인 인력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이온 쌍극자 힘은 한쪽은 이온이지만 한쪽은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쌍극자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인력이 좀 더 약한 겁니다. 그리고 분자 상호 인력은 한 분자의 부분적인 플러스 말단과 다른 분자의 부분적인 마이너스 말단 간의 전기적인 인력입니다. 이런 전기적인 인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 결합 이렇게 있는데 분산력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분산력 설명하고 그다음 쌍극자 힘, 그다음 수소 결합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텐데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쉽게 하기 위해서 분산력은 제가 분이라고 쓰고요. 쌍극자 힘은 쌍이라고 쓰고 수소 결합은 수라고 쓰거나 또는 하이드로젠 본드이기 때문에 수소 결합은 HB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력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전에 이런 분자 간의 힘이 왜 중요하냐?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분자 간의 힘이 왜 중요하냐면 물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분자 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물성이 커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밀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증기압 휘발성은 낮아지고 몰 증발열, 점성도, 표면 장력 이러한 물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색깔로 제가 표현했죠. 유기화학에서 묻고자 하는 물성은 딱 두 개입니다. 끓는 점 아니면 녹는 점 이 두 개를 묻습니다.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을 통해서 끓는 점, 녹는 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녹는 점 같은 경우는 분자 간의 힘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대칭성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는 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칭성 요인은 4장에서 제가 알케인 설명해 드릴 때 녹는 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끓는 점, 녹는 점 둘 다 분자 간의 힘이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분자 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끓는 점, 녹는 점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분산력, 런던 포스라고 불리는 분산력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분산력을 설명하기 전에 이거 필기를 따로 해두십시오. 모든 분자는 비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비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존재합니다. 분산력만 존재하고 그리고 극성 분자는 분산력은 기본적으로 있고 분산력에다가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화합물은 분산력도 있고 쌍극자 쌍극자 힘도 가지고 거기다가 수소 결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분산력을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분산력이라는 분자 간의 힘은 극성, 비극성을 떠나서 모든 분자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힘이 분산력입니다. 보통 유기교재나 화학교재에서 분산력을 설명할 때 예를 드는 화합물이 보통 비극성 분자입니다. 비극성 분자를 대부분 예를 들기 때문에 비극성 분자만 분산력을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합물 보시면 Cl2 역시 비극성 분자죠. 그래서 비극성 분자를 예를 들 텐데 비극성 분자에만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이 분산력이 아니라 극성, 비극성을 떠나서 모든 분자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힘이 분산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염소 분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분산력을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이 결합이 비극성 결합입니다. 비극성 결합이기 때문에 딱 이 전자가 두 원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자들이 가깝게 접근하면 편극 현상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편극 현상은 전자가 순간적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편극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편극 현상에 의해서 만약에 전자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치는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고 반대쪽이 부분적인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쌍극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쌍극자는 편극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간 쌍극자입니다. 자, 이런 순간 쌍극자가 옆에 있는 분자 B의 쌍극자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자도 이렇게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유발 쌍극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유발되는 쌍극자를 유발 쌍극자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한 분자의 부분적인 마이너스 말단과 다른 분자의 부분적인 플러스 말단 간에 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하겠죠. 이런 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한 분자 간의 힘이 바로 분산력입니다. 그래서 분산력이란 것은 유발 쌍극자입니다. 유발 쌍극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쌍극자. 유발 쌍극자에 의해서 쌍극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부분적인 플러스와 부분적인 마이너스 간에 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하는데 그런 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한 분자 간의 힘이 분산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력으로 분자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겠죠. 쭉 연결되면서 쭉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자 분산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분자량입니다. 제일 먼저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면 전자가 많아집니다. 전자가 많아지고 전자가 많아지면 편극 현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편극 현상이 더 잘 일어나면 부분적인 플러스와 부분적인 마이너스 이 유발 쌍극자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적인 인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그리고 분자량이 크면 덩치가 커지니까 접촉 면적이 넓어집니다.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는 접촉 면적이 넓어지니까 분산력이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분자량이 크면 분산력이 크다는 겁니다. 이유는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분산력이 큰 경우도 있고 편극도가 커져서 분산력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분자량이 크면 이유가 어찌 됐든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탄소가 4개죠. 탄소 4개고 수소가 2N 플러스 2개, 10개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탄소 5개, 그러면 수소는 12개, 그리고 이 화합물은 탄소 6개, 수소는 14개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탄소수가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증가하겠죠. 분자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산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끓는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꼭 기억하십시오. 분자량을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 자, 그런데 만약에 비교하는 화합물이 분자량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량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접촉 면적을 봐야 됩니다. 접촉 면적이
예, 넓으면 넓을수록 예, 분산력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접촉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예,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는 그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예, 분산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밑에 있는 화합물 3개가 자, 다 분자식이 동일합니다. 탄소수 5개고 소소가 2N 플러스 2개, 예, 12개를 가집니다. 확인해 볼까요? 탄소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리고 다 알케인입니다. 그 명령법은 자, 수업을 다 특강에서 들었죠. 공통적으로 뒤에 전미사 ANE가 붙습니다. 그래서 열린사슬 알케인이고 탄소수가 같으면 반드시 수소의 개수가 2N 플러스 2개 동일한 개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들은 분자식은 동일한데 구조식이 다르다라고 해서 구조이성질체라고 표현하죠. 구조이성질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은 분자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다 동일합니다. 분자량이 이렇게 동일한 경우는 접촉 면적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화합물 펜테인 같은 경우는 얘는 접촉 면적이 가장 넓겠죠. 이렇게 접촉 면적이 이렇게 가장 넓고 그다음에 얘는 격가지가 있습니다. 메탈 격가지가 있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얘는 격가지가 하나가 더 있죠. 두 개가 있으니까 접촉 면적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격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킬 격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접촉 면적이 좁아지고 접촉 면적이 좁아지면 분산력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접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끓는 점, 녹는 점이 왼쪽으로 갈수록 큰 겁니다. 분산력이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분산력은 유발 쌍극자에 의한 예, 힘이 유발 쌍극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자 간의 힘이 분산력이고 그 분산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분자량이다. 그래서 분자량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분자량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는 접촉 면적을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루는 분자 간의 힘이 쌍극자 힘 다이폴 포스라고 불리는 힘이고 이런 쌍극자 힘은 오직 극성 분자만 가지는 분자 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Cl이라는 극성 분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 결합이 극성 결합이기 때문에 분자 전체로도 극성 분자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Cl이 크고 수소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하고 따라서 Cl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입니다. 자, 이런 쌍극자는 유발 쌍극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영구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영구 쌍극자. 그러니까 영구 쌍극자는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쌍극자입니다. 이런 쌍극자 영구 쌍극자고 이런 영구 쌍극자에 의해서 한 분자의 부분적인 마이너스 말단과 다른 분자의 부분적인 플러스 말단 간에 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전기적인 인력으로 분자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자 간의 힘이 바로 쌍극자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쌍극자 힘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보시면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예, 쌍극자 힘의 세기는 더 증가하게 되겠죠.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부분적인 플러스와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커지면서 전기적인 인력이 예, 더 강해지기 때문에 쌍극자 힘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화합물 볼게요. 표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화합물은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가 제가 몇 개가 있든 수소가 몇 개가 있든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은 제가 비극성이라고 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보시면 바와 같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극성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합물이죠. 얘는 에테르고 얘는 RX 여기는 나이트릴입니다. 그래서 극성 작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성의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합물은 쌍극장 모멘터가 제로인 비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만 가지겠죠. 네, 분산력만 가지는데 이 분산력이라는 것은 극성, 비극성을 떠나서 모든 분자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힘이 분산력입니다. 자, 그런데 분자량을 제가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분자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분자량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분산력 크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쌍극장 모멘트를 보시면 이 쌍극장 모멘트가 아래쪽으로 가서 쌍극장 모멘트가 증가합니다. 에테르 같은 경우는 쌍극장 모멘트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라일은 쌍극장 모멘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쌍극장 모멘트가 아래쪽으로 가서 증가하기 때문에 쌍극자 힘의 세기가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끓는 점이 분산력만 가지고 있는 비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가장 낮고, 그리고 쌍극자 힘이 아래쪽으로 가서 증가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 값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인 비교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자 간의 힘이 가장 강한 분자 간의 힘, 수소결합입니다. 분자 상호 인력 중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하기 때문에 결합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 표현하고, 이 수소 결합은 제목 옆에 표현된 것처럼 쌍극자 힘입니다. 쌍극자 힘의 형태인데 일반적인 쌍극자 힘에 비해서 월등하게 구별될 만큼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수소 결합이라고 따로 명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수소 결합의 조건부터 볼게요. 그 밑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전기 음성도 1등, 2등, 3등이죠. 불소, 산소, 질소 이런 원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수소가 결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자에 비공유 전자상을 한 쌍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는 불소, 산소, 질소, 암기하실 때 폰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에 수소가 결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가 크고 지가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크겠죠. 그리고 이런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에 비공유 전자상이 한 쌍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가 불소, 산소, 질소 이런 원자가 비공유 전자상을 한 쌍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 간의 힘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제가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는 수소와 여기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G 원자 간의 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하겠죠. 자, 이런 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한 분자 간의 힘을 하이드로젠 본드, 수소 결합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 쌍극자가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쌍극자이기 때문에 연구 쌍극자입니다. 그래서 연구 쌍극자에 의한 분자 간의 힘이기 때문에 쌍극자 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쌍극자 힘의 형태지만 월등하게 일반적인 쌍극자 힘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수소 결합이라고 따로 명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강한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크다, 극성이 크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수소, 이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기 때문에 원자 사이즈가 가장 작겠죠. 원자 사이즈가 가장 작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이 거리가 짧다는 겁니다.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이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극성이 강하다, 그리고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이 거리가 짧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소 결합이 일반적인 쌍극자 힘에 비해서 강하다, 그래서 따로 수소 결합이라고 따로 명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수소 결합이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걸 화학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자 간의 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디로 표시한 이 결합이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자, 공유 결합하고 이제 수소 결합하고 또 비교를 하시면
공유 결합이 훨씬 더 강한 결합이죠. 수소 결합은 분자 간의 힘입니다. 분자 간의 힘 중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결합이란 용어를 쓰지만 분자 내의 공유 결합에 비해서는 이 수소 결합은 매우 약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 대략적으로 공유 결합의 한 10분의 1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 세기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수소 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화합물이 그 위에 그림에 있는 예, 물하고 알코올이죠.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수소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 산소 간의 전기적인 인력입니다. 이런 전기적인 인력으로 쭉 물 분자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OH 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수소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산소 간의 전기적인 인력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 제가 조건을 얘기해 드렸는데 수소 결합을 하려면 OH 결합, NH 결합, 그리고 FH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다 표현했죠. 교재. 이런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기 화합물이 아닌 화합물을 제가 체크할게요. HF 유기 화합물이 아니고 물도 탄소가 없으니까 유기 화합물이 아니죠. 그리고 NH3 암모니아도 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탄소 골격을 알기라고 표현했죠. 알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탄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 화합물에서입니다. 유기 화합물에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화합물은 OH나 NH 결합만 보시면 됩니다. OH 결합이나 NH 결합이 있으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유기 화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소 결합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왜 수소 결합을 할 수 없냐면 전기용 송도가 높은 산소나 질소 이런 원자가 있지만 이런 원자에 수소가 없습니다. 수소가 결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자 아민이 1차, 2차, 3차 아민이 있는데요. 얘는 1차 아민이고 얘는 2차 아민이고 자, 이 아민이 3차 아민입니다. 그래서 1차 아민과 2차 아민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NH 결합이 있지만 3차 아민은 이 질소에 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 아민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이드 역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얘가 1차 아마이드고 얘가 2차 아마이드고 여기 아마이드가 3차 아마이드입니다. 자, 아마이드 역시 1차 아마이드와 2차 아마이드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반면에 3차 아마이드는 질소에 수소가 없기 때문에 예, 수소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시 정리를 하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유기 화합물은 NH 결합이나 OH 결합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결합이 있으면 수소 결합을 하고 이런 결합이 없으면 수소 결합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을 판단할 때 보일링 포인트, 예, 끓는 점을 판단할 때 어떤 A라는 화합물과 B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자 하나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다른 화합물은 수소 결합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자 간의 힘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소 결합이 가장 강한 분자 간의 힘이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화합물이 끓는 점이 무조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두 화합물이 있는데 둘 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A도 할 수 있고 B도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소 결합 세기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수소 결합이 누가 더 강하냐? 수소 결합 세기를 비교해서 만약에 A가 수소 결합이 더 강하다 그러면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소 결합 세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자, 수소 결합의 세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작용기, 첫 번째 작용기는 아마이드입니다. 아마이드고 두 번째는 카복시산이고 세 번째 작용기는 알코올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작용기는 아민입니다. 일단 이런 작용기 화합물이 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NH나 OH 결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소 결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소 결합의 상대적인 세기가 아마이드가 가장 수소 결합이 강하고
아민이 수소결합이 가장 약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민보다 알코올이 수소결합이 더 강한 이유는 유발 효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발 효과라는 용어는 전기 음성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발 효과 또는 유도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극성이 전달되는 효과입니다. 이런 효과를 유발 효과로 부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어떤 유기 교재에서 유발 효과 또는 유도 효과라는 표현이 있으면 전기 음성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질소보다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래서 수소 질소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보다 수소 산소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더 크겠죠. 그래서 NH 결합보다 OH 결합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유발 효과로 인해서 극성이 더 큰 극성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성이 NH 결합보다 OH 결합이 극성이 더 크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알코올하고 카복산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둘 다 OH 결합이 있지만 알코올보다 카복실산이 훨씬 더 강한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 같은 경우는 공명 효과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명 효과가 없지만 카복실산은 공명 효과라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거 공명 이론 설명드릴 때 제가 공명 구조 그렸었는데, 자, 이 밑에 화살표 밑에 카복실산의 공명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전자가 비편제 전자입니다. 파이 전자, 그리고 그 옆에 파이 결합 옆에 원자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상, 비편제 전자죠. 그래서 이 비편제 전자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자, 오른쪽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고, 자, 이 오른쪽 공명 구조를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공명 구조입니다. 자, 이 공명 구조가 실제 구조에 기여하겠죠. 물론 기여도가 왼쪽보다는 기여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호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 공명 구조가 실제 구조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명 구조의 기호도로 인해서 이 산소는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이 산소는 플러스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명 구조의 기호도 때문에 이 산소는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크겠고, 그리고 이 산소가 플러스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전자를 더 전기 음성도가 높은 산소가 플러스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이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수소와 다른 분자의 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말단과 이렇게 전기적인 인력으로 수소 결합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수소 결합을 하는데 이런 공명 효과 때문에 이런 공명 효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크다. 예, 그래서 수소 결합이 더 강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복실산하고 아마이드 비교해 볼게요. 자, 아마이드 역시 공명 효과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밑에 공명 구조 보십시오. 질소가 가지고 있는 이 비공유 전자상 역시 파이 결합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비편제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공명 구조 그리면, 자, 오른쪽 공명 구조 그릴 수 있죠. 자, 오른쪽 공명 구조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분리를 띠고 있는 공명 구조입니다. 이 공명 구조 역시 물론 왼쪽 공명 구조보다 기호도가 낮지만 이 공명 구조가 실제 구조에 기여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큰 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카복실산과 아마이드가 둘 다 공명 효과가 있는데 공명 효과가 어디가 더 큰지는 이 극성을 띠고 있는 이 두 공명 구조의 기호도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이 두 공명 구조의 상대적인 기호도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밑에 얘는 산소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얘는 질소가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 구조 기호도 제가 얘기를 드릴 때 플러스를 띠는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가 플러스를 갖는 것이 더 안정하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공명 구조가 더 안정한 겁니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기호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기호도가 더 높다는 것은 이 공명 구조가 실제 구조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구조가 이 공명 구조와 많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명 구조의 더 높은 기호도로 인해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재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소가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얘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 개수가 이쪽에 더 많다. 그래서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물론 있지만 수소결합 개수가 더 많아서 수소결합이 더 강한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된 이유는 극성입니다. 극성.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이 공유 구조가 실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구조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크다. 그래서 더 수소결합이 더 강하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으면 이건 결과는 암기를 하십시오. 꼭 이건 암기하십시오. 자, 수소결합이 가장 강한 작용계는 아마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복시산.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안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적어두십시오. 알코올 파트에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인데, 알코올의 차수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이 있는데, 차수에 따라서 또 수소결합 세기가 달라집니다. 3차보다 2차, 2차보다 1차가 수소결합이 더 강합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자, 그리고 아민 역시 3차 아민, 2차 아민, 1차 아민이 있는데 차수가 낮을수록 분자 간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2차 아민과 3차 아민은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3차 아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수소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수소결합을 못합니다. 그래서 3차 아민이 끓는 점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1차 아민, 2차 아민은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데 알코올처럼 차수가 낮은 아민이 더 수소결합이 더 강합니다. 이거는 입체 장애로 나중에 제가 해당되는 파트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만 두십시오. 적어 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용기에 따른 수소결합 세기가 아마이드, 그 다음에 카복시산, 그 다음에 알코올, 아민 이 순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자 간의 힘, 수소결합, 쌍극자, 쌍극자 힘, 분산력 이렇게 다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의 세기로 끓는 점을 판단할 때 일단은 이게 같아야 됩니다. 분자량이 같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때 분자 간의 힘의 크기를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주된 분자 간의 힘이 수소결합인 경우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쌍극자, 쌍극자 힘, 그 다음에 분산력입니다. 왜 이게 조건이냐면 분자량 차이가 크면 이 분산력이 수소결합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수소결합을 능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같거나 비슷할 때 주된 분자 간의 힘이 어떤 힘이냐를 보시고 끓는 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를 보시면 자, 가장 오른쪽 뷰테인부터 볼게요. 자, 일단 비교하는 화합물들이 다 분자량은 거의 비슷하게 제가 맞췄습니다. 분자량을 MW라고 표현하죠. 분자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얘는 60이고 65, 58 거의 같습니다. 자, 이게 조건입니다. 이때 가장 오른쪽 뷰테인은 탄화수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비극성 분자입니다. 비극성 분자니까 분산력만 있겠죠. 그리고 왼쪽 알코올하고 에틸콜로이드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거기다가 쌍극자 쌍극자 힘을 가지겠죠. 여러분, 이 결합이 극성 결합입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쌍극자 쌍극자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결합이 극성 결합이고 OH 결합도 극성 결합이니까 OH 결합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결합도 극성 결합이니까 이 두 개 벡터 합을 따지면 자, 이런 알짜 극성을 가지겠죠. 예, 그래서 쌍극자 쌍극자 힘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OH 결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된 분자 간의 힘이 자, 이 화합물은 수소 결합이고요. 얘는 주된 분자 간의 힘이 쌍극자 쌍극자 힘이고 여기는 주된 분자 간의 힘이 분산력입니다. 그래서 분산력보다 쌍극자 쌍극자 힘, 쌍극자 쌍극자 힘보다 수소 결합인 경우 분자 간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분자 간의 힘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개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끓는 점 판단할 때 유기화합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 개념을 배웠던 개념들을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문제를 다음 주에 제가 문제를 제공을 할 테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용해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용해도 규칙은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녹인다. 다른 표현으로 끼리끼리 녹는다라는 그 용해도 규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끼리끼리 녹는다라는 의미는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고, 그리고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 용매 또는 극성이 약한 용매에 잘 섞인다, 잘 녹는다라는 규칙이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녹인다라는 용해도 규칙입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내용이 유기 반응에서 주로 사용하는 극성 용매와 비극성 용매가 어떤 용매가 있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극성 용매부터 설명해 드리면 대표적인 극성 용매가 물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중에서도 에탄올을 많이 사용하죠. 에탄올이나 메탄올 이런 알코올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 그리고 알코올. 자, 이런 용매가 대표적인 극성 용매고, 그리고 극성 용매도 우리가 7장에서 제가 다루겠지만 극성 양성자성 용매가 있고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극성 용매가 이런 물과 알코올과 같은 극성 양성자성 용매입니다. 그래서 극성 양성자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매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비극성 용매. 자, CCL4, 벤젠, 헥세인.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비극성 용매고, 그다음에 극성이 약한 유기 용매가 CH2, CL2, 그리고 CH3, O, CH3. 얘는 작용기가 에테르고, 양쪽에 메틀기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에테르이기 때문에 다이메틀 에테르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이런 에테르하고 CH2, CL2는 극성, 분명히 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극성이 없지는 않지만 극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에테르 같은 경우는 제가 쌍극자, 쌍극자 힘 얘기할 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에테르는 극성 작용기지만 극성이 아주 약합니다. 이건 알아두십시오. 극성이 약하다. 그래서 이러한 용매들이 비극성 또는 극성이 약한 유기 용매입니다. 자, 이러한 용매에 이제 다양한 화합물을 녹여볼게요. 녹일 때 녹느냐, 녹지 않느냐 판단할 때 끼리끼리 녹는다라는 이 규칙을 적용해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제가 정리한 이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유기 화합물을 녹여보겠습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 알케인, 알켄, 알카인이 있고, 그리고 탄소 골격에 극성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유기화합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화수소 화합물은 탄소가 몇 개가 있든 간에, 수소가 몇 개가 있든 간에 탄화수소 화합물은 제가 비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극성 화합물을, 자, 이제 녹여볼 텐데, CCL4나 헥세인이나 벤젠 같은 비극성 용매에 녹이면 끼리끼리 녹는다는 규칙에 부합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잘 녹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극성 용매에서는 잘 녹지 않겠죠.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는 잘 녹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탄소 골격에 극성이 작용기가 있는, 자, 이런 유기화합물을 비극성 용매에 녹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이 알기라고 표시한 이 탄소 골격이 비극성 성질을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비극성 성질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탄소 골격, 비극성 성질을 갖는 이 탄소 골격 때문에 극성 작용기가 있더라도 비극성 용매에 잘 섞입니다. 잘 녹습니다. 물론 탄소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성 용매에 녹일 때는 이 탄소 골격의 탄소수에 상관없습니다. 탄소수에 상관없이 비극성 용매에는 잘 녹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극성 용매입니다. 극성 용매 중에 여기 물, 이 규칙은 물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표시하십시오. 예, 물만 해당이 되고, 자, 이게 물에 녹일 때입니다. 물에 녹일 때는 이때는 탄소수로 봐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이 탄소 골격의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극성 성질은 커지고 극성 성질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탄소 골격의 탄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비극성 성질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극성 성질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일 때이 탄소수로 봐야 됩니다. 자, 기준이 되는 탄소수가 대략 3개에서 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에서 6개 이하면, 이렇게 탄소수가 많지 않으면 극성 성질이 더 큽니다. 극성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극성인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런데 3개에서 6개 이상이면 탄소 골격의 비극성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극성인 물에 대한 용해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해도가 엄청 감소합니다. 그래서 잘 녹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3개에서 6개냐면, 작용기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탄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극성 작용기 알코올인 경우는 3개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개까지는 잘 녹고, 4개부터는 잘 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가 기준이고, 그리고 아민 작용기는 6개가 기준입니다. 6개까지는 잘 녹고, 6개 이상은 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용기가 할로겐 원자인 경우는 3개입니다. 3개까지는 잘 녹고, 3개 이상은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탄소수가 작용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개에서 6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3개에서 6개 이하면 잘 녹고, 3개에서 6개 이상이면 잘 녹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물에 대한 용해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무기염. 무기염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염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성질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비극성 용매에는 잘 녹지 않고, 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극성 용매에는 잘 섞입니다. 잘 녹습니다. 자, 이렇게 용해도 규칙을 설명드렸고, 좀 이해가 좀안 되는 분을 위해서 실제 예를 들게요. 실제 예를 들 텐데, 이 그림은 교재에는 없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 용해도 규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펜테인을 벤젠에 녹여 볼게요. 자, 끼리끼리 녹는다는 규칙에 부합됩니까? 부합되지 않습니까? 펜테인 비극성 분자고, 벤젠도 비극성 용매입니다. 그래서 잘 섞이겠죠? 그래서 분자 간의 펜테인이 분자 간의 힘으로 분산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되고 용매가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이걸 용매화라고 표현하죠. 이 용매화가 일어나면서 녹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뷰타놀을 비극성 용매, CCL4 비극성 용매라고 했죠. 비극성 용매 녹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극성 작용기 때문에 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탄소 골격, 비극성 성질을 갖는 이 탄소 골격 때문에 탄소수에 상관없이 잘 녹는다, 잘 섞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펜테인을 물에 녹여볼게요. 그러면 펜테인은 비극성 분자고, 물은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녹는다는 규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섞이지 않습니다. 용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과 기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탄소수 1개, 2개, 3개까지. 탄소수 3개까지는 극성인 물에 거의 무한대로 녹습니다. 근데 4개부터 물에 대한 용해도가 뚝 떨어집니다. 거의 아주 잘 녹지 않습니다. 3개하고 4개가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4개 이상인 경우는 잘 녹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작용기에 따라서 알코올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탄소수가 3개지만, 작용기에 따라서 6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략 3개에서 6개 이하면 물에 잘 녹고, 3개에서 6개 이상이면 잘 녹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염을 이제 녹여 볼게요. 예를 들어서 NaCl 이런 염을 물속에 녹였을 때 끼리끼리 녹는다는 규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잘 섞이겠죠? 잘 녹습니다. 자, 이때 자, 양유는 Na 플러스고, 이 음유는 Cl 마이너스인데, 이때 이제 물 분자가 둘러싸면서 이렇게
용매화. 이때 용매가 물인 경우는 이 용매화를 수화라고 표현하죠. 이 수화되면서 이렇게 녹게 됩니다. 이때 플러스를 둘러싸는 것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산소가 전기적인 인력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둘러싸는 것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수소가 전기적인 인력으로 쭉 둘러쌉니다. 이때 제가 이 전기적인 인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기적인 인력을 이온 쌍극자 힘이라고 했죠. 이온 쌍극자 힘으로 이렇게 수화가 일어나서 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염을 벤젠에 녹이면 얘는 극성이고 얘는 비극성이니까 끼리끼리 녹는다는 규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섞이지 않습니다. 용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앞에서 제가 요 정리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이해하고 이 결과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이 용해도 파트에서는 물에 가장 흔한 용매가 물이고 이 물에 대한 상대적인 용해도가 중요합니다. 용해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10중 8구 물에 대한 용해도를 묻습니다. 물에 대한 상대적인 용해도가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상대적인 용해도를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한 건데 먼저 첫 번째는 물은 대표적인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녹는다는 규칙을 생각하면 극성 작용기가 많은 많을수록 더 용해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1번은 탄소수를 보시면 탄소수는 거의 같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하네. 탄소수가 6개입니다. 탄소수는 같은데 지금 극성 성질을 갖는 작용기를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화합물은 극성 작용기가 하나고 두 번째 화합물은 극성 작용기가 두 개고 세 번째 화합물은 극성 작용기가 세 개입니다. 자, 이렇게 탄소수는 같거나 비슷한데 극성작용기의 개수가 다르면 그런 경우는 극성작용기의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극성작용기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극성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극성이 물에 더 잘 녹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를 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게 2번은 이렇게 꼭 알아두십시오. 자, 구조가 작용기도 같고 뭐 다 비슷한데 구조만 다른 경우입니다. 하나는 펼쳐진 구조고 다른 하나는 밀집된 구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밀집된 구조가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화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일단 제가 뭐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작용기가 같아야 됩니다. 알코올 동일하죠. 그리고 탄소수가 이쪽이 4개고 여기도 똑같이 4개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은 곁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진 구조고 얘는 곁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집된 구조입니다. 자, 이런 밀집된 구조가 물에 더 잘 녹는다는 겁니다. 왜 잘 녹느냐면 밀집된 구조이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좁겠죠. 접촉 면적이 좁기 때문에 분자들이 더 잘 떨어집니다. 더 잘 떨어지고 물에 의해서 더 잘 둘러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집된 구조가 물에 의해서 물이 더 쉽게 둘러싸거든요. 쉽게 둘러싸면서 용매화가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밀집된 구조가 펼쳐진 구조보다 밀집된 구조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더 높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밑에 경우도 마찬가지죠. 작용기가 같아야 됩니다. 에테르고 얘도 에테르고 탄소수가 4개고 여기도 똑같이 4개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고리가 아닌 열린 사슬이기 때문에 펼쳐진 구조고요. 펼쳐진 구조고 오른쪽 고리이기 때문에 밀집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밀집된 구조가 더 용해도가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3번은 입체의 비열이 어떤 입체 비열을 갖느냐에 따라서 극성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자, 왼쪽은 입체 비열이 트랜스고요. 오른쪽은 입체 비열이 시스입니다. 자, 극성을 따질 때 즉 쌍극자 모멘트를 따질 때 극성 결합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빨간색 결합이 극성 결합이고 CL이 전기용 송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하면 트랜스는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정확하게 상쇄됩니다. 그래서 R자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인 비극성 분자고 자, 오른쪽 시스는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와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면 이런 R자 극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극성 분자입니다. 그러면 물에 대한 용해도는 끼리끼리 녹는다는 규칙을 생각하면
오른쪽 극성 분자가 극성인 물에 더 잘 녹겠죠. 그래서 오른쪽 비극성보다 오른쪽 극성 분자가 용해도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밑에 화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용기만 제가 바꾼 겁니다.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와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면 제로가 됩니다. 똑같이 제로고, 시스는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이런 알짜 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보다 시스가 극성이 크기 때문에 극성인 물에 더 잘 녹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작용기는 같은데 탄소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 보시면 바와 같이 작용기가 알코올이고 알코올, 그리고 작용기 개수가 한 개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는 탄소수가 4개고 여기는 탄소수가 2개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극성 성질이 커지고 탄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극성 성질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극성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물에 더 잘 녹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용기만 바꾼 겁니다. 탄소수가 4개, 오른쪽은 2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탄소수가 더 적은 화합물이 극성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탄소수도 동일하고 작용기도 같은데, 작용기가 할로겐 원자인데 서로 다른 할로겐 원자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물에 녹았을 때 물하고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셔야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 화합물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불소에 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불소에 수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끼리는 수소 결합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물에 녹았을 때입니다. 예, 그러면 물 분자가 쭉 이렇게 둘러싸겠죠. 그 하나 표현하면 자, 이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높은 산소에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부분적인 플러스가 크고, 그리고 이 불소가 전기 음성도 1등이니까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인 인력으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으로 물 분자가 쭉 둘러싸는 겁니다. 둘러싸면서 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녹기 전에는 수소 결합 못합니다. 녹기 전에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없지만 물에 녹았을 때 물하고 강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수소, 물하고 강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불소, 다른 할로겐 원자보다 불소인 경우 용해도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수소 결합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란 거는 녹기 전에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없는데 녹았을 때 수소 결합을, 강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용해도가 큽니다. 근데 녹기 전에도 수소 결합을 하고 녹은 후에도 수소 결합을 하는 경우는 수소 결합은 용해도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소 결합이 용해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자 간의 힘 그리고 용해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산전기 반응입니다. 산전기 반응의 정의 그리고 세기 그리고 평형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정의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산염기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떠올려집니까? 뭐 산 같은 경우는 지시약 중에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맛을 보면 신맛이 나고, 그리고 염기는 반대로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게 하고, 그리고 맛을 봤을 때 쓴맛이 나고, 뭐 이런 공통된 특징을 가집니다. 이런 산 염기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를 화학자들이 궁금해 해왔겠죠. 그래서 화학 발달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자들이 그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산염기 정의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일반 화학과 유기 화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가 딱 이 세 개입니다. 아레니우스 정의, 브론스테드 로리의 정의, 루이스 정의, 이 세 개의 정의를 사용하는데,
이때 함수 관계를 표현했을 때 그림처럼 아레니우스 정의가 가장 협소한 산연계 정의고요. 그리고 아레니우스가 설명할 수 없는 산연계까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브롬스테드-롤리 정의고,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산연계 정의가 루이스 정의입니다. 자, 이때 아레니우스 정의는 사실 유기학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데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설명하고 말 겁니다. 왜 가장 협소한 산연계 정의냐면 수용액에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제공하는 화학종을 산, 그리고 OH 마이너스를 제공하는 화학종을 염기, 이렇게 정의하는 정의가 아레니우스 정의인데, 이 아레니우스 정의는 수용액에서만 수용액에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 화학에서는 편의상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화학에서 다루는 반응은 다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반 화학에서는 편의상 이 아레니우스 정의도 사용하지만 유기화학에서는 수용액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루기 때문에, 자, 이런 아레니우스는 유기화학에서는 이런 아레니우스 정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예도 들지 않겠습니다. 유기화학에서는 아레니우스 정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딱 두 개입니다. 브롬스테드-롤리의 정의와 루이스 정의, 이 두 개만 사용하는데, 먼저 브롬스테드-롤리의 정의는 정의가 그 밑에 있는데 제가 판서를 할게요. 그러니까 38페이지 반갈로 1번 보시면 H플러스를 제공하는 것이 산, 그리고 H플러스를 수용하는 것이 염기, 이렇게 정의했고, 그 다음 페이지 2번 반갈로 2번 루이스 정의는 전자상을 수용하는 것이 산, 그리고 전자상을 제공하는 것이 염기,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루이스 정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제가 판서를 할 겁니다. 자, 브롬스테드-롤리 정의는 수용액에서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용액에서 H 플러스를 제공하는 화학종을 산, 그리고 그 H 플러스를 수용하는 화학종을 염기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브롬스테드-롤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브롬스테드-롤리의 산연계 반응은 H 플러스를 주고받고 하는 반응입니다. H 플러스를 주고받고 하는 반응이 브롬스테드-롤리의 산연기고, 이런 산연기가 우리가 흔히 산이다, 염기다라고 말하는 산연기입니다. 자, 그리고 브롬스테드-롤리의 정의가 설명할 수 없는 산연기까지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산연기 정의가 루이스 정의고, 루이스 정의는 전자상을 수용하는 화학종을, 이거 좀 띄울게요, 산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그리고 전자상을 제공하는 화학종을 염기라고 정의합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상을 수용하는 화학종은 전자 부족이겠습니까? 전자 풍부겠습니까? 전자상을 수용하려면 전자가 부족해야 전자상을 수용하겠죠. 그래서 전자상을 수용하는 루이스산은 여기다 쓸까? 전자 부족입니다. 그리고 전자상을 제공하는 화학종은 염기인데, 전자상을 제공하려면 전자가 풍부해야겠죠. 전자가 풍부해야 전자상을 주겠죠. 그래서 루이스 염기는 전자 풍부입니다. 일렉트론 리치, 전자 풍부. 자, 이때 자, 요 영역에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한 이 영역의 산연기는 브롬스테드-롤리의 산연기이자 동시에 루이스 산연기입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 영역입니다. 요 빨간색 영역에 해당되는 산연기는 브롬스테드-롤리의 산연계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산연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앞에 루이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산, 여기는 루이스 연계.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이다, 연계다라고 말하는 산연계는 딱 이 하얀색 영역, 즉 브롬스테드-롤리의 산연계가 우리가 흔히 산이다, 연계다 말하는 산연계 반응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브론세드 롤의 3년기. 이 내용은 일단 정의를 설명드렸고, 이 브론세드 롤의 정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 자세한 내용은 10분 쉬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